엘리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법궤가 돌아온 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땅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획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무장이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하면 100번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무기도 조직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게 하여 그 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블레셋 진영에 물에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을 해서 그 블레셋 진영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은 멀리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생사화. 여러분, 한 국가의 전쟁, 그 운명,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체계적인 조직이나 또는 이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에 달려있지 않다. 모든 인간과 국가의 생사하고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되고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연약한 민족이라도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십니다. 전쟁은 여러분 무기의 강함에 있지 않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요청했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이 엄청난 승리를, 이 신비로운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돌들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이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돌을 세우고 고백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 보통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되거나 또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일에 빠져서 그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제끼거나 잊어버리기가 쉽사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 응답,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빨리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베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도 간직하고 그 백성들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 돌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 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오늘 사무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전라서는 못합니다.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사무엘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평생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왕, 이 초대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뽑을 때 성경 뭐라 기록하느냐? 이스라엘 보통 사람보다 목이 하나가 됐습니다. 목이 하나가 됐습니다. 옛날 시대는 몸이 무기고 몸이 재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몸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남자들은 특별히 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뭐 총으로 뭐 컴퓨터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몸이 중요합니다. 이 고대 시대는 그렇습니다. 몸이 좋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은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도 학교에서 뭘 가르쳤느냐? 몸 만드는 걸 가르쳤어요. 학교 가면 운동시키고, 막 그 그리스의 그 이상적인 그 남성들의 몸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독일에서는 짐나지움이라고 하는데 짐이 뭡니까? 그 육체미를 만드는 곳이에요. 운동하는 곳. 학교가 뭐하는 곳이냐? 몸을 만드는 곳. 그 옛날 고대 사회는 몸이 중요한데 이 사울은 최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훨씬 크고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무도 그 앞에서 꿈쩍거든요. 탁월한 조건을 가진 사람. 몸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도 대단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너무 겸손해가지고 행구 뒤에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 작은 자라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승리에 도취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왕권에 도취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순사하니까 거기에 도취되기 시작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그는 승리와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자기의 공적비를 쓰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의 몰락이 전쟁에, 어떤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조직을 잘 관리를 못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마음에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사울과 사울의 왕관 몰락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은혜를 알고 처음에는 잘 시작하지만 조금 잘 되면 변질되는 것 그것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연초가 되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 잘 되면 금방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잘난 거 같고 내가 훌륭한 거 같고 그래서 대우받는 거 같고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 같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거 같고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거 같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에벤에셀의 돌을 마음에 세워야 돼. 그걸 세우지 않고 사울처럼 자기의 공격비를 마음에 세우는 순간 이미 그 인생은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한 끝입니다. 인생이 계속 잘 되느냐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가느냐 차이에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 미끄러져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얼마나 덤벙대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로서 그 제자 그룹을 이끌 때 베드로는 이미 성숙한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는 여러 번의 실수를 통해서 겸손을 알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합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지금 피지배국가의 한 사람이 지배국가의 군대의 장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야,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주님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셨고 생각하고 우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즉시 그를 말리면서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야. 절대 이러지 마세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성에 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당시에 안진뱅이가 불뚝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 신이다, 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 헤르메스일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그들 앞에 오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비통했는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헷가닥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 한번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경배를 받았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도관을 세운 박아무개라는 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능력이 많았는지, 서울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고 나면 그때 왔다가 고침을 받고 뭐 휠체어나 목발 이런 걸 놓고 간 사람들의 그 목발이 수북이 쌓였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장로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진짜 지가 훌륭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우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지금도 그런 자기가 그 사람이 설교했던 것들이 지금도 돌아다니는데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 자리를 제끼고 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끼는 정도가 아니고 욕을 해요. 예수님 막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됐냐? 안 됐어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마음에서 한끝에서 선택을 잘못하는 순간 인생이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냉정하십니다. 그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2014년 한 해가 벌써 전부로 갑니다.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있는 이 사회에,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죠. 슬픈 일도 있었죠. 아픈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희로애락 이게 수많은 것들이 오고 가면서 2014년이라는 한편의 옷감을 짜냈어요. 2014년.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슬픈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매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선택이 2015년 우리의 평생을 정합니다. 사울이 될 것인가? 사무엘이 될 것인가? 내가 운이 좋았다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됐다고? 자기의 공적비를 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난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된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간으로 말하면 그동안 날짜로 셌다면 앞으로 시간으로 셉니다. 며칠,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에는 전쟁, 테러, 사건, 사고, 질병, 또 에볼라, 천재지변, 가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프랑스 땅, 그래도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매년 비행기를 타고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그런 걱정 안 됩니까?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안 떨어지면 뭐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인도네시아인가 뭐 말레이시아 비행기인가 또 떴다가 지금 또 사라졌어요. 지난번에도 한 대 사라졌는데 이번에 또 사라졌어요. 한국 사람이 두 사람이나 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 나면 여러분 수십 년은 뒤로 물러가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전쟁이 뭐 이게 뭐 그냥 우연하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그 젊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어느 날 한 잔 먹고 야 전쟁 한번 해버리자 이래버리면 지 부모보다 죽은 인간이 못하겠는 얘기야. 네? 그래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풍전드나왔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 벼랑 끝에 서야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겪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걱정하며 기도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일부 예배. 2부 예배도 어려웠지만 일부 예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같습니다. 한번 꼭 와보셔도 예배당도 카타콤베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있기만 해도 내로 그런 곳이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올 겨울은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열쇠 하나만 있으면 가지고 들어가서 뭐 해먹기도 하고 각 부서별로 모이기도 하고 오늘 오후에는 또 찬양대 회식도 거기서 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지난 7년 여기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면서 저기 앞에 사시는 어느 분 눈치를 탁 보면서 오늘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구나, 만나지 않았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7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눈치 보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육관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저는 20년 만에 출근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집에 늘 있어야 되는 거, 모든 업무를 집에서 봐야 되는 거. 그럼 부부 금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부부가 같이 24시간 20년 지낸다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상당히 은혜로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저는 주중에 거기가 있으면 꿈과 같습니다. 그 창문도 없는 조그만 구석이지만 거기가 그렇게 기도해도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교육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쉽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은 심소봉대해가지고 막 크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경우가 아니라 마음에 막 철필로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많았는데 나쁜 일 하나 겪으면 다 나쁜 것처럼 생각하고 저도 그런 류의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1년을 돌아보니 사실 교육관 이 예배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구석구석에 순간순간에 은혜를 주셨는지 이로 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프리카 프로포 선교도 시작을 하게 했죠. 또 선교가 두 개나 허락했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죠. 재밌는 것은 교회가 예배 어려움이 딱 있고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우리 교회에 54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 중에 51명이 정착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 항상 여러분들이 다 알짜지만 그 3개월 동안에 온 사람들은 진짜 알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와서 뭐 만들고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해서 이럴 게 아니고 촥 보면 다 앉아서 앙상블에 앉고 촥 보면 봉사하고 그 요소요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파리 생활도 지켜주셨어요.
유학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유학고 끝내고 그냥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가정도 지켜주셨습니다. 또 직장과 사업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여러분 굶어서 영양실조를 하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너무 많이 드셨으면 되지. 연말에는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파리 생활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아 시험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좋은 이웃입니다. 그분들이 가시 같은 이웃이라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좋은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네,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 살면서 아내에게 쫓겨나지 않고 밥 얻어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좋은 아내가 계셨습니다. 아멘. 남자들만 아멘. 그 은혜를 모르면 앞으로 노후가 고장이 날 텐데.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좋은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이 아멘이 작으네요. 제가 만약에 헷가닥 해가지고 주의를 잊어버린 거예요. 뭐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집에서 제가 자빠 자고 있거나 어디 지금 여행을 가고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 안 하고 잔 적 있습니까? 시간 되면 와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그걸 감사히 하십시오. 우리 교회 조국 교육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 이익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해요. 또 우리는 좋은 성도들을 만난 걸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4년 한 해가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네스에 그 돌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세웠을 때 놀라운 은혜가 추가가 됩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만드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피하였었던 성이 에글론에서부터 그 사람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는 외적을 막아주셨어요. 이 돌을 세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공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막아주셨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셨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뺏겼던 것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이웃나라와 평화를 주셨어요. 국가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에벤네셀의 돌을 세운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사업체, 직장에 에벤네셀의 돌을 세우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